이동통신 3사의 28GHz 내역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률이 미흡하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절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28GHz 대역은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써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의 6개월 단축과 함께 내년 5월까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유감이라는 견해 표명과 함께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